네, 운동권 청산론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비유까지 나오면서 여야 설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논쟁에 불을 댕긴 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 발언입니다. 운동권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냐?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을 비판한 건데 한 위원장, 운동권 특권 세력과 독립운동가의 이미지가 같냐며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분들이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5.18 전야제 때 룸사롱에 갔다가 이를 지적한 동료 여성에게 욕을 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을 저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뻑하면 국뽕 정치를 하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매번 뭐 이번 총선은 뭐라고 하든가? 뭐 한일전이다? 그건 축구 볼 때 하는 얘기고요. 그런 식의 정치 국민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이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되받았습니다. 한 위원장 기준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1순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검찰, 정치검찰들이 룸싸움을 많이 갔습니까? 민주화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운동권 청산과 검사 독재 청산, 총선 앞 양당 프레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